호직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마랑 브이로그. 하하하하하. What up, guys? Good morning. A little bit tired. 일단 오늘 아침은요. 이제 토마토, and pineapple, and broccoli, and pepper, and 얘네, and rice, and my water. 아침 먹고 씻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깨 웬 헤이체 할 날이거든요. 어깨는 헤이체. 호직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야, 날씨 죽입니다. 죽여. Is that him? Is that him? Wow.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What's up, man? What's up, man? You aweso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야,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오케이. 나는 이렇게 까로 생각 때문에. 아이. 딱 마무리 뽑아야지.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데. 말 좋아졌지. 좀 사냐? 오, 좋아졌어. 아, 요새 재미 붙었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 근데 기분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아침마다 이빨 닦을 때마다 기분 좋지 않아요? 나더라.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다. 욕심 나가지고 막 날 형 샤워 들어가면 20분에서 18분이 앞에서 근육 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럼 올라오면 이제 빠지기 또 싫잖아요. 유지하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한번 운동하면 꾸준히 하나 봐. 야, 좋은 거 같아 바디빌딩 내가 봤을 때. 연애 오래 했잖아요. 10년 했죠. 10년 정도 같이 했는데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싸운다 그러고. 네. 싸우는 행복해 거. 하고. 네. 하여튼 뭐. 보기보다 괜찮아요. 제가 보기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 부담이 될 우리 까루님 한 말씀 우리 신부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사랑해. 아. 사랑해.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마동석 형님
또 어떻게 뚜드려 패는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박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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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띠야. 지금 아저씨 조용히 해주세요. 소식 들었어? 인터뷰하기 싫어 오늘은? 아, 오늘은 닭띠가 나오고 싶어 하지 않네요. 예, 존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예,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들.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개운하고요. 지금 이제 밥도 먹었겠다. 지금 빨리 가서 영화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샐러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석 형님 영화 보러 갑니다. 밥도 먹겠다. 이거 보고 가서 운동하겠습니다. 디너 타임. What did I say? What did I say? It's a dinner time. 탄수화물은 저도 좀 오늘 좀 먹고 싶어서 우리 하이밥 탄수화물을 먹겠습니다. 퀴노아 밥이고요. 이거 보세요. 까먹고 있었어요. 인바디를 내가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일단 이렇습니다. 체중 지금 83.5, 골격근량은 45.4,
체지방량이 이제 5.7이네. 5.7로 대충 뭐 6.9%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체지방률로 봤을 때 체중 대비 골격근량이 높습니다. 물론 높은 거는 뭐 여기도 있고, 물론 골격근량이 높은 건 좀 따로 보이지만 그래도 체중이 높았거든요. This is a lean mass, baby. I'm telling you, lean mass. 제가 원래는 영국 가기 전에는 탄수화물을 순수 탄수화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탄수화물을 거의 15g밖에 안 먹었어요. 이게 진짜 약간 미친 짓.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설기관 형님이랑 그 다음에 성원이 형님이랑 잠깐 이제 처음 만나 뵀을 때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난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솔직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다. 탄수화물은 좀 줄여서 먹고 있다. 설기관 형님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No, you crazy. 그리고 또 성원이 형님이 나한테, 안 배고파? 해서, 전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약간 좀 운동할 때 힘이 안 나는 느낌? 아, 그거였어. 사실 탄수화물이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을 따로 안 하거나 진짜 제 몸 케어를 안 할 때, 그냥 약간 좀 자유를 느끼면서 할 때는 밥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식가이면서도 적은 양의 탄수화물도 충분히 제 신진대사를 어느 정도는 유지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아, 왜 그랬는지. 약간 좀 제가 단백질이나 지방에 대한 어떤 이 소화라든지 에너지 활용량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정확하게 검사는 안 해봤지만 15g 먹은 거는 반에 반 먹은 거네. 많이 너무 적게 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150g 정도 먹으니까 거의 반, 햇반에 반을 한 끼씩 먹어. 5g 정도, 이제 5번 먹어요. 그래서 총 150g 정도 먹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몸이 갈라지고 있어. 응? 얘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거울이나 아침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네, 살짝 이제 9월달이니까 한 빠르면 7월달, 늦으면 8월달부터 이제 좀 타이트하게 진행할 건데, 아마도 한 7월달부터 천천히 탄수화물을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 10일 엄청난 에너지 발생을 느끼고 있어요, 내 몸에서. 그래서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하루 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이 죽어요. 아, 진짜 벤치도 증량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스쿼트도 그렇고 뭐 숄더도 그렇고, 그냥 자신이 있는 거야. 뭔가 그 있어, 느낌이. 덤벨을 꽉 부여잡았을 때 이제 50kg 덤벨을 딱 잡아, 숄더프레스나 아니면 벤치프레스 하기 위해서 딱 잡으면, 딱 들으면 느낌이 있어요. 전완근에서 딱 신호 보내, 시그널. 그래서 삐비빅 삐빅 분석, 삐비비빅. 여기서 이제 검토 후 다시 여기까지 삐비비비빅빅. 아, 오늘 이걸로 12개 할 수 있다, 20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요새 100kg를 딱 리프트업 딱 한 번 하면 옷을 가슴 다 뒤졌다 느낌이 옵니다. 지금 이제 나의 근신경계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 It's back, baby! It's back! 물론 목금 토가 좀 힘들어. 금토는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 하지만 하루만 쉰다? 하루 이틀 쉰다? 끝장나. It's over, man. 천천히 이제 근력을 더 올리면서, 옛날의 무게만큼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아, 저렇게 운동하면 맛있겠다, 와, 저렇게 운동하면 뭐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내 뒤로 줄 서. 정신 차리세요! 앞사람 어깨 잡으세요! And work hard and play hard. And move wide.